감시카메라는 집에서 수상한 사람을 내쫓아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때로는 소름 끼치는 것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 자연이 얼마나 막강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엔도버 회오리 바람.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작품에서 캔자스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집과 도로시라는 소녀 그리고 개 토토를 하늘로 감아 올려 우주의 동화나라로 데려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일이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캔자스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천후는 익숙한 일입니다. 1991년 단 이틀 만에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한 55개의 토네이도가 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중 하나인 최고 등급의 구분 EF5가 캔자스주 엔도버 마을을 강타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엔도버 주민들은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다가 4월 29일 계량 후지타 스케일 EF3에 해당하는 토네이도가 마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 천재 지변으로 331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4,15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파괴가 일어날 때 풍속은 초속 70m에 달하는데 이날 엔도버에서는 초속 118m라는 그야말로 몬스터급 돌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정도의 풍속이 목성의 대기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비슷한 바람이 지구에서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집안에 있어도 평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유일한 기쁨은 아무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끔찍한 기상 상황에서 보시는 영상과 같은 일이 프레리 크리크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으니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바람이 유리를 부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노련한 강도 같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실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모했습니다. 책상은 넘어지고 쓰레기통은 굴러다니고 천장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때 학교에 아동은 없었고 엔도버 주민들은 모두 생존했습니다. 대만 지진. 2018년 2월 6일 대만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회련시 부근.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붕괴되고 기울어진 건물, 파손된 다리나 건조물, 단수의 정전. 이것이 대만에서 지난번 발생한 대지진으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일어난 재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갑자기 주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회렌시에 있는 호텔에 감시카메라가 포착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건물 밖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포에 잠긴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것을 잊지 말 것. 여기서 혹시 큰 장난감 기린이 자신의 긴 다리로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훌륭하네요. 인형인데 힘이 세지 않나요? 또 이쪽은 마찬가지로 화른 가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헬멧은 사람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부상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원지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혀 굴러다니기 때문에 여점원은 크고 둥근 헬멧에 맞지 않도록 피해야 했습니다. 건물에서 달리기 전에 그녀가 책상 밑에서 꺼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텍사스 우박.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텍사스의 기후는 매우 온화합니다. 겨울 텍사스주 중앙부의 기온이 섭씨 0도를 밑도는 일은 드물고 4월이 되면 이 근처에 눈이 온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늘에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리버티힐 감시카메라가
이런 기적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도 동물도 없어야 할 정도의 사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몇 분 만에 주변 땅은 얼음 구슬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영장에 떨어진 우박에 의한 물보라를 보세요. 일부 우박의 크기는 6cm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얼음 조각은 시속 11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음 탄환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거대한 우박은 차량 앞 유리를 쉽게 관통하고 보닛에도 큰 움푹 패인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우박으로 지붕이 손상되는 것. 집주인이 흠집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음 비가 올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장에서 오는 물줄기 아래 양동이를 놓아야 합니다. 포포카테 페텔산. 우리는 감시카메라가 집이나 교통기관 주변에 설치되어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사람에게 위험의 원천이 되는 것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있는 활화산, 포포카테 페텔산 옆에도 화산의 각성에 앞서 이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산의 해발 고도는 5,426m. 매우 빈번하고 격렬하게 분화하고 있어 폭발, 굉음과 함께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20년 1월 27일에도 기록되었습니다. 포포카테 페텔산이 다시 분화하면서 경사면에는 용암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카메라에서는 이런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분화 직후 분화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아마 유성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UFO라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이 마음에 드시나요? 혹은 본인만의 가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국의 산사태. 2019년 6월 장마철, 중국은 또다시 우박을 동반한 강풍과 괴멸적 피해를 초래한 홍수를 비롯해 강력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사태. 산사태의 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성질입니다.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에서 촬영된 영상에도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폭우 이후 물이 산비탈을 침식하면서 점토와 토양, 돌,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로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난간이나 주차되어 있던 20대 정도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파괴되었습니다. 인디애나주 홍수. 2021년 8월 말에 이른 인디애나주, 그리고 미국 동해안 전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억될 것입니다. 관측 사상 두 번째로 강한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것입니다. 이 재해로 인한 손해는 $750를 넘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보험금이나 통신수단의 파괴, 피난에 들어간 비용, 기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뉴올리언스 댐은 견뎌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결과로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장난으로 이런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대륙 깊숙한 곳, 대서양과 먼 곳까지도 도달하고 폭우는 인디애나주에까지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8월 30일에는 이곳에서 동명의 지구에 세워진 노스이스트 디부아교의 교사를 침수시킨 홍수 영상이 찍혔습니다. 물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깨고 체육관과 주방, 기타 방을 물바다로 만들고 가구를 어지럽히고 쓰레기통을 파도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집에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아늑한 안락이자나 소파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도 행운입니다. 여러분이 젖는 일 없이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SNS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작별이지만 평소처럼 다음 동영상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나 몸 조심하시길 바라며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